간짜장 하나. 아니 간짜장 둘 주세요. 그냥. 네. 네. 나랑 같이 살자 그냥. 아. 아. 경기를 느끼네. 아 유념이 매력 있다. 아. 아 사실 저렇게 꼼꼼한 남자 없거든요. 없어. 진짜. 이것만 좀 더러워지면 형 좀 자주 빨아줘. 화 많이 났네. 하긴 해가 떨어져 가는데. 밥 한 끼도 안 먹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? 한 끼도 안 먹었네. 바나나 우유 하나 주셨네. 아니 지금 자장 먹을 거야, 자장. 오, 멋있다, 야. 형 이거 이불 커버 씌우는 게 진짜 짜증나. 혼자 하기 좀 짜증나고 힘들잖아요.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어. 노하우가 근데 얘가 알려준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일단은 이걸 다 뒤집어요. 그래서 뒤집은 상태에서 일단 이거 묶어요. 꽉 좀 매면 형 아마 풀 때 또 짜증날 거야. 그래. 살짝 리본으로. 그 모서리만 해요, 형 거기. 알았어. 됐죠. 이거 뭐 원래 와이프랑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.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, 며칠. 모서리만 해. 이거를 돌돌 말아요. 아, 뭐야? 저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아니면 저도 인터넷 같은 데서 뭐 꿀팁 같은 거 있으면 기억해가지고 좀 해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? 아, 와. 피면 바로. 아, 저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며칠 전. 어머, 너무 신기하죠 이거. 모서리를 이러면 딱 됐어. 이야. 와. 신세계, 신세계. 어머, 이 남자 뭐야 진짜? 그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. 이야. 아우야, 바로 자고 싶다 여기서 바로. 집이 진짜 깨끗해졌어. 진짜 만족스러워. 저희 또 향초까지 또. 아이고야. 한민 씨가 또. 야, 진짜 최고야. 윤현민의 러브하우스네. 야. 이사 갔네, 이사 갔어. 나 너무 러브하우스. 좋아. TV에서 봤을 때 저는 현민 씨 사는 걸 보고 왜 저렇게 흰색으로 할까? 어? 빨리 더러워지고 뭐 그럴 텐데 막상 보니까 저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. 정말 하얗게 하얗게. 아 머리 좀 감을걸. 아 이 냄새가 짱이었어. 그건 시청자들이 볼 수가 없잖아. 정말 TV가 4D가 아니겠구나.